지내는 끝내 오지 않았다. 미안하다 수정아. 진우 수술 받으러 미국 갔어. 어디가 아픈데요? 저도 따라갈래요 언니. 불치병이랜다. 살아도 산 게 아니래. 그러니까 잊어.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. 진우가 날 부른다. 가자. 가자. 많이 늦었네. 좀 쉬어. 여보세요? 당신 내 메모 봤지? 네. 그 날짜에 갈 수 있지? 네. 방학이잖아요. 그래, 알았어. 준비는 내가 다 할게. 네. 수정아, 너 이러면 안 돼. 진우한테 부담만 주는 거라고. 당신 어디야? 학교예요. 아, 그래? 안 되겠네. 백화점에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. 미안해요. 아니야, 수고해. 이걸로 주세요. 진우야, 나야, 수정이. 딱 열흘이야. 선배가 좀 봐줘. 야, 이 후배가 선배님을 완전히 지 봉으로 생각하네. 그래, 선배는 봉이다. 왜 그래? 난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. 아, 1년씩이나 지났는데 신혼은 무슨 신혼? 니 그러고 니 물건 아직도 쓸만하나? 저번에 목간통에서 보이기에는 뭐 시들시들한 것 같지만은. 왜 그래 또?
그래. 고마워. 많이 아파? 나한텐 상관없는 달이야. 왜 연락 안 했어?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. 다 지난 일이야.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.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? 말해. 내가 다 할게. 얼굴 봤으니까 됐어. 이젠 오지 마. 진우야. 우린 이미 5년 전에. 아니야. 끝난 거 아니야. 너랑 나 사이에 끝이 어딨어. 그런 건 없어. 난 안 돼. 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. 진우야. 진우야, 왜 그래. 이러지 마. 여전하구나, 너 이기적인 거. 왜? 내가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동정심이 마구 생기니? 결혼됐다며. 결혼했으면 남편한테나 잘해.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고. 가라. 제발. 너 이러는 모습 보기 싫어. 없어 보여. 내가 어떻게 해줄까? 나 좀 안아줘요. 당신 옆엔 내가 있어. 항상 그것만 기억해.